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 appraisal verbs를 하나 다루는 건데 gain, own, 그 다음에 뭐 누가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gain의 기본적인 뜻은 얻는 거예요. 따라서 뭐뭐에 붙는 거에 있어서 뭐 붙어가는 거에 있어 뭔가를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를 획득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바싹 쫓아가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gain이 원래 그래서 바싹 쫓아가다라고 외워도 되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아 거리를 획득했구나 그래서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By the time Langdon skied 미끄러지듯 around the corner를 돌아서 in the stairwell, the stairwell 계단통으로 들어갔다. 신스키 박사는 was halfway up the stair. 계단 반쯤이 올라가 있어서 clambering towards the surface. 표층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으면서 shouting 거칠게 to close the doors. 문을 닫으라고 외치고 있었다. 시에나 브룩스는 was close on 누구에게 바짝 붙어 있다 그럴 때 close on heels를 쓰는 거죠. 네, 여기서 힐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앞에 신스키가 나와 있으니까 신스키죠. 신스키의 어디 다리 무릎 뒤쪽 힐즈가 되겠죠. heels가 되겠죠. 힐즈 무릎 속에 뒤꿈치 쪽으로 바싹 다가갔다. struggling with her 애써서 힘들어하는 거죠. 뭐가 힘들겠어요. 당연히 아이고 또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이 무겁고 젖어서 무거운 부루카. 뒤집어쓰는 이거 뭐 이슬람 계통의 옷이죠. 부루카를 힘들어하면서 as she lumbered up the stairs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Bounding after them 그들을 쫓아서 뛰어서 퉁퉁 튀면서 랭던 could feel 달을 wave of 공포에 쓸린 콘서트에 온 사람들의 물결들이 surging up behind him. 그 뒤에서 치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Sealed exit. 신스키 박사는 X는 바깥으로 it는 이래 가다의 뜻이죠.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시 소리치다. 문을 출구를 봉쇄하세요. Langdon's long legs. 랭던 교수는 다리가 길어갖고 carried him three steps 한 번에 세 계단씩 이동을 했고 gaining fast 빠르게라는 부사가 앞인 것 빠르게 시에나에게 뭔가를 획득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 바삭할 수가 있었다 바브 그저 위에서 그는 could see the sisters 시스터가 아니고 시스턴이래야 되는 오타 같으네요. 시스턴일 거예요.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시스턴이래야 되겠죠? 지하 저수지의 heavy double doors. 무거운 이중문을 begin towards swing 안으로 휙 흔들려 들어가는 것이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볼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요, 오타가 있었긴 하지만요. 뭐, 어떡하겠어요. 온이 됩니다. 쭉 내려가 보죠. 답이 힐즈고 비는 온이었죠. 비에 들어갈 거온 맞습니다. 자, 게인은 얻다 획득하다의 뜻인데 이게 원래 게르마니가 온이에요. 그래서 고대 영어에서 고대 불어에서 가이그네가 됐고 이게 뭐 동사일 땐 가이그네 이거 뭐 어떻게 외워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외우는 거죠. 근데 다만 너무 쉬운 단어여서 우리가 일찌감치 배우게 되죠. Close, hand, hard 다쓸수 있어. On his heels, 바싹 뒤쫓아 이런 뜻이죠. She ran down the steps with a group of journalists. Hard on, 바싹 그녀를 뒤쫓았다 이런 거죠. Sinsky and others broke into run 달려 들어갔다. 뛰기 시작했다. As well, 또한 Close on agent heels, 불도 요원인 거죠. 요원을 바싹 붙어서. 자, 게인호는 바싹 쫓아가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고 영어 패러프리즈를 볼까요? Get nearer to someone or something you are chasing. 쫓고 있는 누군가에 가까이 가다 그런 거죠. 근데 쫓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쫓아갈 경우는 조금 달라지겠죠, 뜻이. Garcia was gaining on her opponent. 자, throughout the race. 레이스 내내 적을 뭐 했다는 거죠. 바싹 붙어 나갔지만 Only overtook her at the very 끝부분에서야 겨우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gain on one's pursuer 이렇게 쓸땐 뜻이 달라져요.
뭐라고 의역을 해놨느냐? 추적달들과의 관계를 넓히다, 멀리 떼어놓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이문을 볼까요? He dodged, 다저스가 피하는 거죠. In and out of traffic. 차량들을 이리저리 비워. 트래픽은 불가사 명사로 쓰이지만 우리말로는 차량들을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Began to gain on his person. 자신을 쫓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간을 자기가 얻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간을 얻은 건데, 공간을 얻은 게 지금은 이것은 떼어놓다라고 의역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패러프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참 어렵죠? 그러니 gain on을 죽어라고 여러분이 뭐로? gain on은 이렇게 바싹 쫓아가다로 죽어라고 왔는데, gain on once pursuers가 나온 그런 뜻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딱 보고서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게 해석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원래의 의미를 하면은, 아하, 간격을 지금은 간격을 얻어서 좁힌 거고, 이거는 간격을 얻어서 넓힌 거죠. 뭐 이해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두 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참그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이 패러프레이즈 하는 게 그냥 알아듣기 쉽게 뜻을 이해해준 것이지 그 자체의 힘은 또 다른 거예요. 조금 어렵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